자, 그럼 오늘은 진도 나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먼저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복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프린트물은 다한 번씩 풀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우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기 상당수가 실제로는 시험 문제 출제지였던 보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죠.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완전성, 내지는 완전 무결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실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가로넣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식품위생 제도 중에서요, 식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생산자, 영업자 등이 그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법의 근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회수 제도예요. 자, 그래서 2번은 회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을 압류하거나 행정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식품위생 감시원이죠. 그래서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을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법.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실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이죠. 즉,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를 해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특정 다수라는 건 보통 50인 이상을 의미를 했었죠. 자, 그다음 6번.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통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7번.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했었죠. 자, 그다음에 8번. 식품이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문제가 되냐면 세균이 문제가 되고요. 세균이 우세하게 잘 자라거든요. 미생물 중에. 자, 그다음에 건조한 식품에서 과일에서 건조한 식품이나 pH가 낮은 이런 과일에서는요. 세균이 잘 증식을 못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잘 발육을 했었죠. 그다음에 9번. 대표적인 저온균으로 누구는 어패류의 우점종이다. 어패류의 우점종인 거 슈도모나스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9번은 슈도모나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OX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올해 그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왔었는데요.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죠. 크게 보면은 식중독과 감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수인성 식품에게 그 감염병은요, 그 감염병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기생충에 오염된 돼지고기,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쌀은 외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고, 저 기생충이나 곰팡이는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외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녹색 싹이 난 감자. 싹이 난 감자는 원래부터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거니까 내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오죠. 자, 그다음에 12번. 식품위생 행정에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 그다음에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것.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된다. 이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X죠. 왜냐면 말씀드렸죠. 식품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건요. 식품 위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 식품 영양을 개선, 향상을 하는 거는 위생적인 게 아니라 보건입니다, 보건 쪽.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13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주세법은 기획재정부가, 먹는물관리법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먹는물관리법이요. 물과 관련된 거 환경부죠. 환경부. 자, 그래서 13번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자가품질 검사 주기의 적용 시점은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죠. 하고 있죠. 네, 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보기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하나, 그중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됐었죠.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등록해야 되는 게 식품제조가공업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식품첨가물 제조업. 그쵸? 자, 그래서 15번에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 영업, 이거는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죠. 옵니다. 그래서 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이었죠. 그래서 16번에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조사심의하는 사항에는요,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식품 및 식품 첨가물과 그 원조료에 대한 시험, 검사 업무, 그러니까 일선의 이런 업무는 담당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조사 심의하진 않죠. 자, 그래서 17번에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화학적 합성품이란, 이건 이제 우리 그 식품위생법의 정의가 있었었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화학적 합성품은 모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아니죠. 모든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반응은 제외냐면 분해 반응이죠. 그래서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위해 평가 있었죠. 위해 평가의 순서는 위험성 확인 과정, 위해도 결정 과정, 노출 평가 과정, 위험성 결정 과정의 순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위험성 확인 다음에 위험성 결정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해도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번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시설 기준에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조리 영양사 위생사의 법령 준수 사항 이행